우리 대주님이 딱 들어오시는데, 우리 대주님은 싸워야 되는 사주팔자예요. 따져야 돼. 그래서 판사나 검사나, 아니면 그 주력으로 내가 살아가야 되는 사주팔자를 지녔어. 머리가 영리하셔서 글을 잘 쓰시고, 글의 표현력을 좀 잘, 그 뭐라고 해야지, 우리가? 장문. 그렇지. 그런 거를 아마 글로 여태까지 오셨다 해도 간이 아닐 정도로 아버지의 어록이 있는 걸로 지금 난 보여주거든. 딱 들어오시는데. 그래서 인분도 있으시고. 그런데 이제 아버지가 작년, 재작년부터 시작을 해서 내 우울에, 내 마음에 지금 사실 공망이 좀 들어와 있어. 생각이 굉장히 많아지고, 이걸 이래야 볼까, 저래 볼까, 좀 엎어뜨리게 해볼까. 지금 아버지가 그런 마음을 지금 먹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동을 지금 멀리 하시려고 하시나? 직장이요? 이동 안할 일이 없는데. 할일 없어. 이민년 해운년에는 이동수가 들어와요, 근데. 이민년이 언제? 올해. 그쵸, 그쵸. 이제 2022년도에. 왜 그러냐면, 대주님이 운기 자체가 뭐꼭 이직 아니더라도 내가 움직이는 그런 캐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대주가 뭐, 문서가 늘린다든지, 집 문서가 늘린다든지, 아니면 생각지 않았던 그땅 문서가 그걸로 인해서 뭘 올린다든지, 문서가 늘린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문서가 늘린다고, 늘어난다고. 그게 어떤 의미예요? 그게 땅 문서라든지, 이제 생각지 좋은 않았던, 거예요? 나쁜 좋은 거예요? 거죠. 생각지 않았던 문서가, 돈이 되는 그런 캐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가 그걸 가지고 또 고민하는 캐가 좀또 들어와 있어요. 그게 아마 하반기 가시면은 9월, 8월, 9월만 가셔도, 아, 뭔가가 좀 소리가 나올 거야. 지역에. 지역에 그러니까 좀 지방이 뭐 갖고 계신 거 있으세요? 없어? 재산 중에요? 예, 땅이라든지. 네, 있습니다. 예. 근데 지금 충청도 쪽에 혹시 있으세요? 네. 그쵸? 그쪽으로 지금 보여주거든? 조금 충청도에서도 좀 들어가는 걸로 보여줘요. 많이 들어가는 걸 보여주는데, 아마 거기서 뭐가 재개발이 될란지, 아니면 개발이 될란지, 아니면 그 우연에서 뭔가가 연락이 온다는 소리가, 통보가 분명히 있어. 좋은 쪽으로 봐도 예, 되겠습니까? 좋은 쪽이에요. 그래서, 뭐, 직장은 뭐, 이직을 안 하신다 하더라도, 그걸로 인해서 아마 한 1, 2년 또 발굴할 일이 분명히 있으실 거야. 대주님이. 한번. 성만 얘기해 주세요, 성. 선이요. 선? 선. 네. 그리고 생년월일. 60년 4월 10일 양력. 아버지가 애기같이 또 호기심도 많으시네. 또 누구 들어가실 거야? 아버지만? 얘는 그냥 보기, 예, 같이 예, 그냥 아버지만. 보려고, 예. 그래서 아버지 운기가 이제 62년이면 내년에 60년. 60년, 그러니까 네. 60년이면 내년에 이제 셋이 되는 운기예요. 삼재는 든다고 해도 복삼재로 들어와 있어. 그러니까 평삼재. 평삼재에서 나쁜 삼재는 아니에요. 그래서 삼재에서 운기에서 내가 생각지 않은 재물 운기가 좀 들어와 있다. 이 소리가 좀 들어와 있고, 혹시 어르신들이 계세요? 네, 다 계세요. 아직 계세요? 아버님만 빼고. 왜냐면, 상복을 또 입을 캐또 들어와 있어. 22년도가. 상복도 들어오면서 좋은 일이 겹치면서 같이 이제 나쁜 일도 같이 마주하는 그런 운기에 좀 들어와 있다. 왜냐면, 운이 그동안에 이제 10년 줄기로 바뀌는 사람들이 있고요. 5년 줄기로, 3년 줄기로 바뀌는 사람들이 있는데, 대주님 같은 경우는, 이제 10년 이상의 줄기로 좀 바뀌는 운기라고 보시면 돼. 올해. 이제 이민년, 해운년에. 그래서 해운년 자체에서 내가 누가 돌아가시면 상복을 입는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재물로 좀 좋은 일이 있다. 이 소리가 들리는데. 아, 근데 소가리 많이 하셨어. 소가리 많이 하셨대. 우리 선치에도 대주가 겉보기에는 굉장히 얌전해 보이시고 점잖해 보이시지만, 이 마음앓이를 굉장히 많이 했어. 대주가 인간으로도 구라파가 있었고, 사람하고도 은근히 마주치는 게 답답한 게 있었다. 그 소리가 분명히 들려. 아빠도 그냥 넘어가는 성질은 못 되셔. 그냥 넘어가는 성질이 못 되셔. 좀 술하게 넘어가셔야 되는데, 내가 합병이 나는 그런 해운년이었단 말이야. 작년, 재작년이. 그래서 아버지가 일하는 데든지, 자손이든지, 어쨌든 뭐 배우자든지 내가 마음앓이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 그런 운기가 있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 또 물어봐요. 아까부터 계속
지금 병원에 계신 분 없어? 환자로요? 지금 없어요. 지금은 없어요? 아니, 연세가 많으셔서 조금 이제 몸이 안 좋으신 건 있는데 네네. 그 결정적이진 않아요. 그렇진 않으시고 왜냐면 갑자기 상문이 들어. 집안 상문. 이제 알고는 계시라는 얘기예요. 알고는 계시고 있고 어차피 뭐 또 어른들이 계시면 또 이제 준비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으니까 그걸 잘 염려해 두시고 가시면 되고 뭐 이제 우리 대주님 건강만 하시면 되는데 건강 쪽 여기 좀 이쪽 좀 조심해야 돼. 소아 쪽이요? 응, 밑에 쪽. 방송 나가도 되나? 괜찮아. 그러니까 전립선도 좀 조심하셔야 되고. 전립선. 응, 그쪽 좀 조심하셔야 되고 이런 장 쪽 이런 그러니까 이쪽은 간은 안 돼. 신장 쪽 좀 조심하셔야 돼요. 조금 몸수가 좀 꺼리는 그런 무기가 좀 들어와 있어. 혹시 재작년에 수술 안 하셨어요? 그건 안 하셨고 몸에다 칼은 댄 적은 없으시고? 됐는데 뭐 조그만 거. 조금씩? 치실 정도. 아, 네. 그래서 이쪽을 좀 조심하셔야 돼, 대주님은. 거기 그 복부 쪽이니까 소화계통이네요? 그렇죠. 그럴 수 있죠. 이렇게 어차피 위를 다 통해서 가는 거지만 이쪽을 좀 자꾸 조심을 하라. 이 소리가 나오니까 뽀뽀하니까 대장 쪽인 걸로 보이는데 대장 쪽 그쪽을 좀 조심하라고 지금 그 얘기하시는데 그래서 그쪽 몸수를 조금 조심하고 넘기셔야 되고 이제 딴 거 없으셔. 이제 우리 대주님 운기 자체에서는 내가 그래도 머리가 비상하셔서 아버지가 여태까지 이 머리로 오신 양반이기 때문에 누구도 못 이겨 아버지를. 뭔 말인지 아시죠? 대단하시게 진짜 오셨고 한 길만 좀 포해서 오신 걸로 지금 보여주고. 근데 뭐 논문 같은 거 하셨어요? 책 같은 거 쓰신 건 있으셔? 왜 이렇게 신문이 자꾸 모이고 막 아까부터 뭐 이렇게 글 쓰고 막 이렇게. 제가 교수니까. 아, 그러셨구나. 그래도 관계가 되겠죠, 그죠? 네네, 그죠? 그런데 와 계속 그게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내년에 교수시면은 또 뭐가 바뀌는 운기가 있는데 왜 상장이 보이지? 내년이라는 게 2022년. 그렇죠. 올해 올해. 응. 상장 보인다고요? 그럴 그게 상황이 없어요. 경제 쪽입니까? 아니면 어떤 업적이나 그런 거 얘기하는 건가요? 그냥 경제 쪽으로 보여요. 아까부터 자꾸 사람들하고 티격태격 거리고 아버지가 매스컴을 탈 일이 있는지 자꾸 그렇게 보여줬거든요. 아까부터. 경제 쪽으로? 네네. 이제 안 하던 거 하려니까 좀 이제 더 해보려니까 힘이 들 수는 있는데 사람들이 나를 자꾸 찾아. 저를? 몰라 자꾸 입에서 싸워달래. 네? 싸워달래. 나랑 싸우자고요? 아니 패가 있잖아. 아군과 적군이 있으면 아버지가 그만큼 지식이 있어서 그러신지 글을 써가지고 해서 아버지를 앞장을 세우려고 한다고. 알아들으셨어요? 네네네. 알아들으셨어요? 네. 그러니까 이쪽에 이래. 그러니까 그 경제 쪽이나 글 쪽으로 해가지고 아버지를 자꾸 좀 해달라. 도움을 요청해달라는. 그러니까 해달라. 그 얘기를 하는 거야. 느낌 알 것 같아. 네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가실 운기가 좀 들어와 있어요. 그래도 삼재 치고는 무난하게는 가시는 운기가 들어와 있어. 아버지는 천상 꼼꼼하셔가지고 숨을 못 쉬어. 옆에 사람 숨 못 쉬어. 아버지가 워낙 꼼꼼하셔서. 숨을 못 쉰다는 건 제가 괴롭힌다는 뜻이에요. 아니. 그거 봐요. 이렇게 얘기하시잖아. 철두철미 하시기 때문에 옆에 사람이 조금 이렇게 한 걸 못 보신다고 아버지가. 워낙에 철두철미 하신 부분이 많으셔가지고. 근데 이제는 조금 아버지가 마음의 여유를 좀 가지시래. 마음의 좀 여유도 가지시고 마음적으로 좀 내 스스로 좀 실행할 수 있는 시간들. 조금 아버지가 재작년부터 옮기는 좀 가장이니까 강한 척 하셔야 되고 때로는 또 내가 집안에 또 살림 그거다 보니까 대빵으로 또 해야 되고 아빠 나름대로의 그게 고력이 있었지만 옆에 사람들은 좀 많이 힘들었다는 거 아빠는 아기 같은 면이 많으시다는 거만 알고 계셔. 아기다 생각하셔 그냥. 아기라고 생각해. 아유 감사합니다. 예, 제가 그래서 이렇게 좀 둘러서 얘기해 드리는 건 아버지도 사랑을 많이 이렇게 주는 것보다 좀 애기 같은 면이 많으셔가지고 하긴 하고 싶어하고 아기같이 이렇게 자꾸 물어보고 싶고 그런 게 많으셔요.
그게 우울감도 좀 있으셔서 그런 거거든. 나빠서가 아니야. 뭔 말인지 알지? 그래서 언니가 표시를 이렇게 해주잖아. 그러니까 따님이 그거 한 것도 아빠도 좀 귀 기울여 줄 줄도 알아야 돼. 아빠는 지금 아까부터 계속 그래. 아빠 나 잘랐어. 그러고만 오니까 식구들이 힘들어 죽겠다. 뭐 나빠서 힘든 게 아니고 숨이 막힌다고. 아빠도 또 얘기하고 나면 또 아버지는 잘 삐져가지고 동자애가 들어서 잘 삐져 아빠가. 애기 같은 면이 있어서 여린 부석이 많아서 그래. 아빠도 내가 어릴 때부터 응? 가장하니 가장, 고아하니 고아처럼 응? 내가 형제 있는 고아처럼 부모 있는 고아처럼 내 스스로 내가 일어서서 와야 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마음에 그런 여린 구석도 많고 남들한테는 좀 차가운 면이 많으세요, 아버지가. 그래도 내 식구들한테 덜덜덜 거리시는 게 있으셔. 한때 뭐 젊은 날에 뭐 이런 거 저런 거 없는 사람이 어딨겠어만 그래도 아버지 이 정도 오시면 잘 오신 건데 사고치지 말래. 뭔지 모르게 사고치지 말래. 교수님인데 이 말 나오기 좀 그런데 왜 사고를 치려고 하시는지 모르겠대. 사고치지 말래요. 사고칠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아니요. 내년에 운기가 문서에 운기가 있는데 상의를 잘하세요. 따님들하고 식구들하고 상의를 잘하셔야 돼. 아빠는 아빠 생각만 맞다고 생각하시는 분이야. 귀 기울여. 귀 기울여라. 이 소리가 분명히 들려. 또 물어보고 싶으신 거예요. 지금 뭔가 그 하나 벌려놓은 일이 있는데 네네. 올해 무조건 쇼부가 나요. 올해 쇼부가? 제가 하는 일. 근데 그게 잘 됐으면 좋겠는데. 어떤 일 쪽이에요? 투자 관련된 거. 투자. 혹시 뭐 땅으로 아니면은 아파트로 뭐 그런 거? 저기 주식으로. 주식으로. 근데 그게 어쨌든 쇼부가 나는데 결과가 잘 됐으면 좋겠는데. 네네. 그게 좀 신경이 쓰여. 몇 월 달이에요, 그게? 마무리되는 게. 5월 정도로 생각하는데. 5월, 6월. 나쁘진 않아요. 그래요? 예, 뭐 예를 들어서 완전히 많이 써야 된다든가 이러지는 않고 그래도 아빠 손에는 따라 떨어지는 건 있어. 그러니까 이게 생각지 않은 꽁돈 올해 운기가 그렇다는 얘기인데 5, 6월이라고 해도 아빠 운기에서는 8월, 9월이 돼야 돼. 그러니까 돈이 생기는 운이다. 그러니까 아까부터 자꾸 그래서 땅 얘기가 자꾸 나왔나 봐. 내 입에서. 생각지 않은 거. 그러니까 뭐 물론 이거는 계획했던 일이지만 지금 아마 다들 주식 지금 상황이 어렵다고들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많이 주식하시는 분들 지금 막 하루에 뭐 12번씩 난리인데 대주님 같은 경우는 그래도 그걸 건너뛸 것 같아. 운기에서. 근데 더 사고를 치면 안 된대요. 그래서. 그래서 거기서 마무리. 내가 일단 좋아졌을 때 교만하지 말라 이런 뜻이죠? 그럴 수도 있고. 또 분명히 대주님이 목돈이 들어와요. 올해. 근데 그걸로 인해서 그냥 어느 정도 살 정도만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그걸 가지고 또 투자를 해가지고 가면 그때는 진짜 어려워지세요. 후년의 운기가 후년은 2023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내년은 우리 대주가 22년도에 올해도 나쁘진 않은 운기예요. 근데 23년도에는 하게 되면 무조건 까당되고 손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23년도에? 그렇죠. 네. 그래서 만약에 주식 재미를 봤어. 그럼 사람이 고기도 먹어본 놈이 먹어봐. 옆에서 뜯어 말려야 돼. 무조건 뜯어 말리셔야 돼. 안 그러시면 그때 가서는 아빠가 진짜 모든 걸 다 놓을 수 있다는 얘기까지 나오는 거야. 아빠 자존심에. 이거 가지고도 얼마나 애를 달았어요, 솔직히. 그래요, 안 그래요? 뭐 그렇다고 봐야죠. 그렇다고 봐야죠. 그렇게가 아니라 그렇잖아요. 그렇죠. 아니, 소갈이 안 하셨어? 아니, 근데 그거는 뭐 다 하는 거 아닌가? 응? 그 정도는 다 하는 거. 아니, 그러니까 주식 가지고 어쨌든 소갈이 하시고 마음앓이 작년 재작년에 하셨다 그 얘기를 하는 거야. 하여튼 제가 새겨서 잘 듣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고. 근데 그거를 이렇게 정말 이렇게 이렇게 보면서 느끼는 거예요, 저를. 보면서 느끼죠. 그래갖고 사주를 안 넣고 하는 거예요, 웬만해서. 이걸 안 넣어도 보인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이제 사람은 그날의 컨디션이라는 게 있잖아요, 만신도. 오늘 이제 뭐 코로나는 아닙니다만 이제 좀 미열이 좀 있어가지고 계속 일을 연장 이제 정월 이제 보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얘기를 드린 거니까.
대주님 이걸 염려 잘 해놔가지고 대박 나시면 맛있는 거 사가지고 오십시오. 좋은 쪽으로만 다 들으세요. 아, 나쁘지는 않으세요. 그런데 사고를 더 치지 말래요. 그 말만 딱 하시네. 사고란 게 주식 쪽. 그렇지. 그게 아니고 이제 오바해서 더 막 나가다 보면 문제가 생기니까. 이제 아빠도 고생하셨어. 어쨌든 아빠가 잃어서 나름대로 뭐 고생이라는 것이 몸으로 고생하는 사람이 있지만 마음의 고생이 많으신 양반들이 있어요. 자존심 엄청 세신 분이시거든. 그래서 사소하셔요. 아버지를. 대주님은 자존심을 대결해 절대로 뭐 이물이 단물이다 해도 안 먹어 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드시는 양반이기 때문에 스스로 자존심을 고생하든 스스로 하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그럴 수도 있죠. 성격이. 깐깐하고 꼼꼼하시고 뭐 다정다감하든 하시니까 그것만 잘 염려해가지고 가시면 괜찮아요. 아유, 올해 좋은 얘기 많이 들었어요. 네, 하여튼 건강 이쪽 잘 챙기세요. 네. 내년에 좋으면서도 온기는 조금 몸으로 칠 수 있고 그것만 잘 염두해 주세요. 저 제가 그러면 앞으로 아빠랑 얘기하면서 아빠 얘기 같은 부분을 잘 생각하고 그리고 좀 마음을 헤어주면 될까요? 저 제가 아빠한테 좀 잘 아빠가 심적으로 무거운 걸 잘 알고 있었거든요. 아빠가 마음 쪽으로 네. 대화를 좀 많이 해줘야 되는데 사실 대화라는 것도 네. 이제 서로가 마음이 좀 편할 때 대화라는 게 대화가 되는 건데 성님은 아빠는 아빠 대화하고 싶을 때만 해야 되거든. 네, 그런 게 있어. 그러니까 그런 것만 좀 조율을 해가지고. 딸이니까. 그리고 딸이 이런 딸이 없어요. 세상에 이 딸 안 났으면 아빠 어떻게 살았어? 우리 다 잘해요, 나. 그러니까. 그래서 잘 같이 해서 언니가 아들 역할을 해야 돼. 이 집에서도 언니가 아들 역할을 해야 되니까 아버지 옆에서 잘 끌어서. 대화도 많이 하고. 아버지가 의외로 굉장히 또 순하세요. 잘못하면 또 사람한테 사기도 당할 수 있어, 후년에는. 그래서 그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사람은 사기를 치겠다 덤벼들면은 못 당해요. 네. 아무리 좋은 운기라도 조금씩 이제 삼재를 나쁘진 않으세요. 하여튼